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과 슈가가 사상 최초로 빌보드의 작곡가 차트에서 톱10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어로 된 라이프 고전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 100등총 13개의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미국 언론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RM과 슈가가 빌보드의 최고 작곡가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에서 톱10에 올랐다는 현지 매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12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는 빌보드 핫100에 오른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는 차트입니다. 빌보드 핫100이 전 세계 모든 가수들에게 최고의 차트인 것처럼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는 전 세계 모든 작곡가들에게 최고의 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12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에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 최고의 프로듀서인 슈가가 12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에서 9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RM과 슈가는 한국 가수로 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에서 톱10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사상 최초로 13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서 빌보드 핫100 송라이터 차트에서 톱10에 오름으로써 방탄이 세계 최고의 그룹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작곡가로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